오늘 불기 2568년 갑진년 청룡의 해 신년 화례법회 사회를 맡은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불교단체 신년 화례법회는 청주의 스님들과 중국과 청주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 그리고 불교 단체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자리를 정돈하고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용기와 도전을 담은 갑진년의 해입니다. 전설에서는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의 색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어려움과 힘든 일정이 있다 하여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시 불교연합회와 충북불교단체협의회가 주최 주관하는 불기 2568년 신년 화례법회를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도시민 비리로의 허리를 등기
종말 경제발전국은 장민족통의 인류평화 우선 풍조만비합나 그리고 사대부 중을 모시고 갑진년 신년 할인법회를 공행하며 두 손 모아 부처님 전에 예경 드리옵니다.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신 부처님,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저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삼독에 물들지 않는 평상심으로 항상 기쁜 마음 가지고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불자들은 삼보에 귀의하며 불교 단체의 발전과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원을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부처님,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큰 생명력과 자비심을 주시옵고 우리 원력이 이 세상에 사자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중국 불교단체 협의회 송수원 회장님으로부터 갑진년 새해 부처님의 감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단체 협의회 회장 송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북 불교단체협의회를 주관하는 신년하례에 참여해 주신 대덕스님과 내외기빈 그리고 신행단체장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갑진년 푸른 요의 해라고 합니다. 상상의 동물인 이분은 우리 민족과 불교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으며 예로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지신의 동물 중에 현존하지 않은 용이 12지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기에 사찰명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귀를 반장한다 합니다. 우리는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을 여의주라 합니다.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청주시 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화합하며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봉사와 고교의 삶을 통한 자비 실천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과 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불교 발전과 상호 복담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신년 인사에 대신합니다. 2568년 1월 29일 충북 불교단체 협의회 회장 송수원 학장. 오늘은 행복을 이어가는 갑진년 신년 할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충청북도 김영한 지사님, 박명호 도의 의장님, 김병국 시의 의장님, 국정에 바쁘시면서 오신 경제청 대원 오종환 이장석 국회의원,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을 모시고 각 진년 새 인사를 나누게 된 우아한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갑진년 푸른 농의 찬란한 기운이 밝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도민을 위로하고 시민을 격려하면서 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원만한 사회관계를 통해 행복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원만한 인간관계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세적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국방여행이나 사설법의 가르침은 원만한 사회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서로를 축적하여 지금의 행복이 다음 생애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사 말은 새해 복 많이 짓고 행복하십시오입니다. 그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짓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서산대사님 또는 사명단께서 당신한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의병을 이루기 시작한데 그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계시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벼운 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출생률이 증가한 유일한 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우리 도는 인구가 8천 명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를 오직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황영호 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하신 대덕 큰스님과 불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따뜻한 손길을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충청북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4년, 갑진년 새해 청주시골연합회 불비 2568년 신년 교례가 개최됨을 충북의 온 교육과정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고 용문에 오르는 청룡의 대기가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많은 대덕스님, 김용환 지사님, 황영호 의장님, 정우택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오정환 의원님, 이장석 의원님을 뜻한 많은 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수행과 포교 문화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회장 박영수님을 뜻한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봉사와 자비실천 사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시는 송수원 충북불교단체협의회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의회 김병국 의장입니다. 귀한 발걸음해 주신 대덕 큰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내기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경주시 불교연합회 강현수님, 중국불교단체협의 송수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은 평생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수행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교연합회에서는 그동안 한국불교 주문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심으로 파악하여 기도 정진하고 사회활동으로 세상을 밝혀 주셨습니다. 자리 같이 해주신 존경하는 또 대덕 크신 또 내일이신 여러분 또 부처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천륜령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천륜령의 길을 받아서 우리 청주와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우리 청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여러분들 동려하시고 더욱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치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선불하시고 좋은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정한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뜻하신 소망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박연수님 그리고 송수원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참여하고 또 지수로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비는 아니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이 되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 같아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비와 연민심이라는 복수와 증오, 폭력의 마음으로 묶여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진짜 자책감을 들고 하면서 진짜 좋은 말씀이시구나, 좋은 지적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화쟁사상은 화합을 깨뜨린 일을 무겁게 끊어버려 가능하고 모든 대립과 갈등 분열을 제거하는 것을 권리하고 평화와 믿음 정부의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자만이라도 찾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손도 우리 도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께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지중에서 서로 분노의 지구에서 벗어나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단춰주고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 미소 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 해라고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의 예수님 마음과 갇히면 부끄러지는 사기찬 기억을 실천하듯이 우리 모두의 기분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 함께 나아갈 기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갑시다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